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을 중심으로 자랑할 때가 어디뇨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초두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으로는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간결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질문과 대답을 옳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로마서 절반은 이미 깨달은 사람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 절반은 안 읽어도 될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주의해서 읽으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느라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때가 있느냐? 아니야.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하고 항상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음의 가장 깊은 진술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아는 사실인데 예수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 묻는다면 자기의 자랑거리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은근한 사람들의 마음가짐, 이것이 믿음이 자라지 않게 하는 쓴뿌리가 될 수 있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결국은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비극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랑하는 교만. 이것은 우리 조상이 처음에 죄 지을 때, 범죄할 때 빠졌던 큰 함정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창세기 3장 5절 내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자랑하고 싶어한 하와의 교만은 비참한 인간 타락의 전주곡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함은 비기리라 하고 스스로 뽐내며 교만을 부렸던 천사는 사탄의 출현을 알리는 팡파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교만은, 자랑하는 교만은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설교자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뭐냐? 우상숭배냐? 생각으로는 우상숭배 같은데? 아니야, 우상숭배가 아니야. 그럼 뭐냐? 교만이다. 자랑하는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스폴저는 참 짓궂은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다른 죄는 하나님이 손가락을 가지고 다루시는데 교만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룬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팔을 걷어붙이고 교만은 처리하신다. 참 재미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눈에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는 인간이 은근히 무언가 내세우며 자랑하려고 뻐기는 것, 그 얼마나 그 꼴이 참 보기에 흉하고 사납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교도소라고 합니까? 형무소라고 합니까? 하여튼 뭐 어느 것이든지 형무소를 제가 한번 갔어요. 또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끌려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만날 형제가 한 분 계셔서 그래서 제가 특별 면회를 신청해서 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형무소 저 깊숙이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특별 면회실에서 이제 30분 동안 지금 거기에서 고생하시는 형제 한 분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올라가면서 형무소 안에 있는 복도를 올라가면서 제가 참 눈에 띄는 인상적인 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행동은 낮게 가지고 이상은 높게 가더라. 제가 지나가면서 읽고 행동을 낮게 가지라. 무슨 말일까? 왜 저 말이 꼭 여기에 필요할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그 말을 음미를 해보니까 참 거기에 깊은 뜻이 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형무소에 들어오면 자기가 잘해서 들어왔든 잘못해서 들어왔든 억울하게 들어왔든 간에 일단 죄수의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냐? 그죠? 나는 죽을 놈입니다 하고 고개 푹 숙이고 그죠? 순종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런데 아이 나는 대통령 친척이다, 뭐 청와대 비서다, 뭐 과거에 나는 뭐 국회의원이었다 하고 과거에 뭐 자기 잘난 것을 들고 재수 옷을 입고도 고개 뻣뻣하게 들고 거드름을 피우면 교도관 눈에 얼마나 눈꼴 사나워서 쳐다보겠어요. 그러니까 행동은 낮게 가져라. 죄수복을 입었으면 죄수다워야지.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그것을 깨닫고 죄수복을 입은 사람처럼 겸손해야지. 아,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거드름을 피우고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의시되니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봐주겠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봐주겠느냐고요. 발로 차버리지 그냥. 그러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거 당연해요. 본문에 보면 질문이 세 가지 나옵니다. 27절에는 자랑할 때가 어디냐 하고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는 29절에 가서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가서 율법을 폐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아무 연관성이 없는 독립된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논리적인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각기 별개의 것으로 다루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27절 이하의 전체를 끌어가는 주제가 같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24절의 내용을 반복하는 주제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믿음의 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여러분이 외웁니까? 24절을 외우고 싶은 충동을 그동안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로마서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만약에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24절의 말씀을 꼭 내가 마음에 담고 주야로 묵상하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요. 이 말을 바꾸면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값없이 구원 얻는 사람,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27절에는 믿음의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원리 혹은 방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것이 이 본문의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세 개가 이상하게 보여도 전부 연관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이 본문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할 수 있는 구석을 절대로 남겨놓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자랑하는 인간은 하나님 문에 빨려들여놓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세 가지 안정장치를 해놨어요. 세 가지 질문을 놓고 이 안정장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 인간이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모든 선행을 배제합니다.
인간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모든 선행을 배제시킨다. 그래서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아니야. 오직 예수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8절에 또 한 번 반복해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율법의 행위냐? 선행이냐? 아니야. 그것 가지고 안 돼. 그런 거 자랑하고 나와서는 구원 못 받아.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선행을 철저히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하면 선행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은 율법을 절대로 못 지킵니다.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99가지를 지켰나요? 그리고 한 가지를 범했나요? 결국은 한 가지 때문에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 지켰나요?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못된 생각을 가지면 벌써 그것은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됩니다. 행동과 마음이 다 하나님 보기에 성결하나요? 그렇다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누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천하에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누가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율법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게 하신 이유가 어디느냐? 인간이 자질구레하게 들고 나오는 이와 같은 자랑거리를 일체 내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까지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만을 끝까지 못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니 너무 싱겁다. 뭔가 요구를 좀 해야지. 너무 방법이 쉬워서 나는 취미가 없어,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을 가끔 봅니다. 이런 점에서는 유대인이 별나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얼마나 자랑거리를 많이 들고 나오는 아주 교만한 사람인지 아세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교만했던가를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빌립보 3장 5절 6절 보면 자기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벤야민의 지파라고 자랑해요. 왜 벤야민 지파로 자랑합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왕통이다 하는 이야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혈통상으로 잡된 피가 섞이지 아니하는 순수 혈통이라고 자랑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합니다. 왜? 바리새 교인만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경건하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진리라고 생각하면 생명 내대고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자기는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완전주의자라 그 말이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는지요. 이게 유대인의 근성입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대교의 어느 종파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유대교 안에도 종파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종파 중에 한 종파에서는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느냐, 또 장로의 유전을 하나 빠짐없이 잘 지키느냐를 항상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 주부들이 가계부를 쓰듯이 장부를 만들어 놓고 썼다고 합니다. 우리 주부들의 가계부에는 앞에 있는 항목에 뭐 나옵니까? 두부, 뭐 그다음에 콩나물, 뭐 이런 거 나오죠? 전부 적어놓죠. 얼마, 얼마, 얼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난에다가 뭐 11조, 그다음에 뭐 1회 두 번씩 금식, 뭐 그다음에 또 밥 먹기 전에 손 씻었다, 또 안식일에 물건은 큰 거는 들지 않았고 뭐 어떤 거 들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적어놔요. 적어놓고는 그대로 지킨 경우에는 거기 수입난에다가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내가 그중에서 하나 못 지킨 것이 있으면 지출난에다가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길을 쓰고 악을 썼으니까 지키기는 형식적으로 다 지켰죠. 그러니까 어디만 사인이 많이 들어있겠어요. 수입난에만 많이 사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빚쟁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빚쟁이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많이 지켰습니다. 수입난 좀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늘 자랑하고 늘 그것 가지고 자기가 구원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이 유대인의 근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안 그래요? 구원을 받는데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은 별로 매력이 없어. 뭔가 떳떳하게 한 몫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조그마한 선행을 우리가 하면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밤이나 낮이나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 지사를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다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남보다 특별히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마귀가 특별히 그 기억력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안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가끔 그것이 필요할 때는 날짜까지 시간까지 전부 심지어 자기가 쓴 돈 액수까지 기억을 해냅니다. 이상한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선행에 대해서. 왜 인간에게 이와 같은 이상한 데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자랑거리를 내놓고 싶어하는 본성이 너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트로우맨이라고 하는 어떤 연구원이 교회를 드나드는 대학생 청년들 7,0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자랑거리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좀 조사하느라고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7,000명 청년들이 대답을 했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또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은 60% 이상이 선한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70% 이상의 대답.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가 시시한 것 같아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길을 내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을 해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만족하신다. 그러면 이 대답 안에 무엇이 감춰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교만이 감춰 있고, 나에게 의로운 것을 들고 나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공로주의가 거기에 끼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미워해요. 이것을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무언가 들고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차단시켰어요. 그래서 사람 보기에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들고 나가서 자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강한 죄의식이 별로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로마서를 그동안 설교하시면서 매 시간마다 죄인 계속 죄인 이야기만 하셨죠. 아, 그 통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부담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좀 설교를 어떻게 조금 바꿔보실 수 없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아니요, 나는 그대로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는 눈을 뜨니 꿈이었습니다. 4일 전에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로마서를 들으면서 죄인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꿈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는 이 인식이 없다면 아직도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천성이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편이야 하는 은근한 자부심이 있으면 여러분 아직도 자랑하는 구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가문이나 자기 성공이나 세상의 경력을 가지고
자꾸 남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 우월한 것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미국에 간 유학생을 보고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미국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학생 대답이 씩 웃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신학대학의 학장이야 그랬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 자기 아버지 신학학장, 신학대학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 그렇게 대답하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 가문, 우리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다. 그거 의식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 믿는 거하고? 자기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버지 학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사람의 마음에는 이와 같이 뭔가 자꾸 드러내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주 위험한 것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은근히 자만심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고 믿음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자기 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합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 때문에 구원 얻는다는 말은 한 것도 없습니다. 아, 내가 이만큼 믿음 좋으니까 내가 구원 받지. 또 가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아이 저 사람 저렇게 믿음 좋은데 뭐 구원 못 받을까 봐 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말을 들으면은 옳은 말입니다만은 엄격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그 말은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 때문에 구원 받는다면 하나님 내 믿음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랑할 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구원 받는다고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지 믿음에 의해서 구원 받는다고 하지 믿음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고 하지 믿음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믿음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매개체요 수단이지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 믿음 좋으니까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를 과시하면 벌써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믿음 어디? 내가 만든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참 마음을 열어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보게 하고 부활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내가 믿는 거지. 뭐 내가 잘나서 믿나? 그런데 내가 믿음이 이만큼 좋으니 한다면 벌써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래도 경건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경건 생활 잘하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만약에 그런 생각한다면 그것도 공로주의요 자랑거리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이나 교회 가서 4시부터 7시까지 기도했다.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성경 석장 보고 큐티 하느라고 1시간을 보냈다. 전부 토탈 4시간 반. 야, 참 내가 이만큼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겠나? 인정하시지. 벌써 그 마음 들면 그것은 성령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루 종일 해도 주여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신앙이니.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통독해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헌신을 많이 합니다. 남 모르는 구제사업도 하고 참 남이 안 하는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내대고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참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신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가톨릭 교회와 같이 선한 행실, 경건한 삶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이 구원과 선행의 관계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냐 하면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선행은 수단이요 구원은 목적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내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그 선행이 수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들고 나갈 때 자기 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이 서로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비난의 대상이 안 됩니다. 자기가 구원받기 싫어서 선한 일을 안 하는데 누가 비난합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우리들은
선행과 구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즉,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원인이요. 선행은 결과입니다.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경건생활, 헌신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자랑할 것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것, 이 더러운 놈을 죄인을 의인으로 받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라고 말해, 결과. 그러니 이 결과에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생활 많이 해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선한 생활, 경건한 생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이로 생활하라 하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기의 선한 행동이 있는 것, 자기의 경건 생활이 있는 것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는 하나도 못 된다는 거. 내가 구원 얻는데 한 푼의 도움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다시 말합니다. 인간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모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정치 아니하십니다. 예수 외에는 어떤 구원의 길도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종교를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29절 30절을 좀 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자랑을 철저하게 거부하시는 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유대인 위에의 모든 세상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동일해요. 그 다음에 30절. 할례받은 유대인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롭다 하시는 이, 오직 구원받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뿐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 대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러 갈래로 내놓고 너 좋은 대로 이 길을 와도 좋고 저 길을 와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이리로 오라, 한국 사람은 이리로 오라, 일본 사람은 저리로 오라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 한 분뿐이신지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온 구원의 길도 하나,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길 하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종교는 거짓되고 허황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따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세상 종교는 전부 다 자기 자랑을 들고 나오는 종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요즘 신문에 여러분이 보셨겠죠? 종교 다원주의 논쟁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달 30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특별총회에서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장인 변선한 박사하고 그 다음에 홍정수 교수를 징계했습니다. 목사직도 박탈하고 교수직도 박탈해버렸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는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양반들이 신학교 앉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 있다. 이 소리를 하고 가르치고 앉아있단 말이오.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겠지만 유학을 가서 어떤 선생님 밑에 어떤 학교에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자란 학생들도 이상한 학교에 들어가서 이상한 선생님 밑에 끌려 들어가면 완전히 그건 녹아버려요. 어디서 배워먹었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신학책 한 권 들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둘 수 있겠어요? 왜 이 사람들이 잘못됐느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거부하니까 잘못된 거죠. 뭐 그 사람 주장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한마디로 거부하는 건방진 소리를 하니까 그러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다른 종교에 가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가? 만일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한다면 불교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자랑할까? 그들은 틀림없이 참선을 자랑할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내가 천배를 1년에 3번씩 했나이다. 허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신경통이 들었나이다. 강무불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봉산에 있는 무문관이라는 암자에 들어가서 6년 동안 벽만 쳐다보고 참선을 했다고 말이요. 오 하나님이여 내가 6년 동안 벽만 쳐다보고 앉아있었나이다. 그거 자랑하지 뭘 자랑할 거 있어? 자랑하려고 그 짓 한다고 말이요. 그래서 뭔가 하나 깨우친 거 있으면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의식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치고 회교도 교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루 5번, 일출, 정오, 하오, 일몰, 그 다음에 심야 5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시간이 되면은 복도에 나와가지고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절하는 거 여러분 봤어요? 누가 그 사람 따라가겠어 누가?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그렇게 했다고요. 고행을 하는 일에 있어서 힌두교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계율을 엄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바리새 교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바리새 교인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것, 불의하는 것, 간음하는 것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 나는 그런 짓 안 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일회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두 번씩 꼭꼭 금식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 사람들은 왜 합니까?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는 왜 안 합니까? 그거 자랑거리가 못 되니까 안 하는 거죠. 필요할 때는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중에서 바리새 교인처럼 철저하게 꼭꼭 11조 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옥 목사 외에는 없을 거예요 아마. 꼭꼭 10원이 들어와도 1원. 꼭꼭 11조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말이에요. 없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꼭꼭 안 하느냐? 아, 그거 무슨 자랑거리라 꼭꼭 하냐. 신앙의 양심에 참, 그 부담 없이 참 받은 바 은혜대로 11도 딱 잘라서 내면 되지. 그것까지 컴퓨터 넣어가지고 조사 다 하고 데이터 다 치고 하면 그거 언제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나보고 물어요. 세금은 11조 내나요? 안 내나요? 아이고, 용천 떠네, 진짜. 세금을 11조 내나 안 내라고 자기 자유지. 내면 뭐 더 좋고, 안 내도 괜찮고 그러지. 세금 가지고 또 이야기할 거 뭐 있어요? 목사님 출장비도 세금 내나요? 아저 11조 내나요? 와 참네. 아이 성경에 어디 그런 거 가르치는 데가 있나요? 그러니 아이 바리새 교인들처럼 그렇게 자랑하기를 원한다면은 꼭 하겠죠. 그래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야. 안 해도 뭐 하나님이 너 왜 안 했느냐 그러지 않아요. 네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그저 11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를 거부하는 이유는 다른 종교는 다 자기를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들고 나와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기의 자랑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말입니다. 그 종교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랑할 수 없도록 모든 의를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의를 철저히 거부합니다. 31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아이고 이거 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니까
뭐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겠구만. 그러니까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야말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요. 완전히 완성하신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네 가지 하셨어요. 우리 대신 주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완전 순종하셨고, 둘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심판을 완전히 받으셨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천하에 확증해 주셨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냅니다.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네 번째로는 율법에 있는 모든 제사를 완성시켰어요. 짐승으로 이제 더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될 만큼 자기 몸을 십자가에 완전히 제물로 바쳐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이 네 가지. 다시 완전히 순종하시고 완전히 심판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율법에 있는 모든 예언을 완전히 성취시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시고 완성하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의를 누구의 의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우리의 의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 의를 나의 것으로 받는 거예요. 주여, 나는 더럽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주님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의, 그것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옵소서. 그리하면 나는 그거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이다. 왜? 하나님이 그 의만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의인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적도 아프리카에 있는 오고의 강변에 위치한 랑바레네에서 52년간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의료 사업을 했습니다. 세계의 위인이요, 원시림의 성자라고 추앙을 받았고, 52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상금으로 그는 나 혼자 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누가 슈바이처만큼 의롭게 산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그를 얼마나 흠모하고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쓴 예수 전 연구사, 예수 전 연구사라는 그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회의에 빠졌어요. 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구나.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저는 나중에 이 책을 쓴 후 슈바이처의 노년에 그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왔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뭐 들고 나갔을까? 하나님, 내가 52년 동안 한 거 아시죠? 내가 모기장에 붙어있는 모기도 안 죽였어요. 그분은 그렇게 했어요. 생명의 그 가치를 인정하느라고 방 안에 들어온 벌레 하나도 안 죽였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노벨 평화상 받은 그것까지 나 혼자 촌 세운 거 아시지요? 하고 여러분 들고 나갔다면 하나님이 슈바이처의 그 의를 인정하겠소 안 하겠소 대답하십시오. 걸레 조각 같은 거. 인정하네요.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가라.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믿음이 좋아도 자랑하지 맙시다. 혼신에도 자랑하지 맙시다. 선행을 아무리 해도 자랑하지 맙시다. 내가 어떠한 수고를 주를 위해서 해도 자랑하지 맙시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노라. 빌립보 3장 7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은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만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만 자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가 있어도 예수만 자랑합시다. 예수만 자랑합시다. 우리의 의도 우리의 선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맙시다.
우리는 체면도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가 마중을 나갔어. 그가 세상에서 고생하실 때 밥 한 대 해주었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우리가 옆에서 눈물 한 방울 흘려줬어. 체면도 없는 존재들인데 무엇을 자랑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이것은 다 숨겨.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 이것만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만 자랑합시다. 자나깨나 예수의 공로만 생각합시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사 율법에서 심판받으신 그 아름다운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로만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그것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나는 완전히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보면 여러분 343장을 펴세요. 찬송가 보면 울어도 안 된다. 힘써도 안 된다. 참아도 안 된다. 많이 운다고 자랑거리가 아니며 힘써서 선행생활을 한다고 자랑거리가 아니며 참고 인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되느니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되느니라.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이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도 많이 흘리며 춤을 많이 췄는지 모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앞에서 그들은 흥분했고 그들은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뛰면서 춤을 추면서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됩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힘있게 빠르게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더 흘러내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보란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 앞에 할렐루야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대꾸하고 사태도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 보고 너 무슨 선이 있느냐 무슨 의가 있느냐 들고 나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뭘 들고 나가겠습니까? 거룩하시고 흠이 없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들고 이것입니다 하고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들고 나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어디에가 서 있어야 합니까? 자비로우신 주여, 절망이요 탄식이요 이를 갈면서 고통하는 일밖에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며 죄인을 위하여 예비하신 저 무서운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 외에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여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으니 없어도 좋으니 예수만 믿으라. 예수만 붙들고 나오라.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오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죽음같이 붉은 죄를 가진 악한 사람이라도 내가 너를 의인으로 받아주겠다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 엄청난 축복의 음성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해 하고 항상 좌절에 빠져있는 형제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걸 꼭 믿고 예수 붙들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이 여기 가운데서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무엇인가 자기 것을 들고 나오려고 하는 어떤 교만이나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그 형제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자신의 것 다 포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자랑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자랑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만 붙들고 예수의 위에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